아침에 운동을 했고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먹으려고 잠시 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밥을 좀 먹고 씻고 이 면도 좀 하고 오랜만에 깔쌈하게 오늘 메이크업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요. 지금 샤워를 막 했고요. 원래는 스킨케어를 화장실에서 하는 편인데 그 각도가 좀잘안 나와가지고 제 방에서 스킨케어를 후다닥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사이에 제가 머리를 보통 말리는 편이거든요. 이거는 아직 완제품이 아니에요. 이게 곧 넘버즈인에서 출시될 모공제로 깐달걀 토너 패드입니다. 이 제품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제가 아마 다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바로 뭔가의 뭐 내복이나 티셔츠 같은 것들을 입으면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실제로 집에서도 아침에는 뭐 아예 안 입고 티비인데 어때? 그냥 벗고 있거나 가운을 입어서 어느 정도 바디 로션도 좀 바르고 좀 텀을 주는 거죠. 스킨케어랑 메이크업이랑 뭐 바디케어 그다음에 요뭐 헤어까지 다 착착착착 할수 있는 어느 정도의 제 루틴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최근에 인스타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라네즈 피토알렉신 크림이랑 앰플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거 사용감이 진짜 괜찮아가지고 주변에 매장 가서 테스트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아리따운 매장에서는 이거 아직까지는 보기 힘든 것 같은데 또 아이크림 또 빼먹었다. 원래 주로 쓰는 거는 지금 욕실에 있어가지고 눈앞에 보이는 최근에 이제 써야지 하고 뜯어놨던 에스티로더의 Nutritious Active Tremella Hydra Fortifying Eye Balm.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뚜껑에 있는 눈을 얼굴에 발랐고 살짝 이마에도 아이 밤을 아주 아낌없이 발라주고요. 여분을 목주름에도 살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원래는 그 에센스랑 크림 사이에 아이 크림을 발라주시는 게 제형상 순서가 맞는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바릅니다. 이것도 제형 나쁘지 않네. 이렇게 스킨케어를 먼저 1차적으로 마무리 해준 다음에 욕실에서 막 나오고 나서 바로 얼굴에 뿌렸던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이라는 제품인데요. 달바 요즘에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되게 생소했던 브랜드인데 어느 순간에 확 보이더라고요. 모델 한혜진 씨의 그 비주얼이 TV 광고에도 나왔고 옥외 광고처럼 버스들이 이렇게 싣고 나르는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보여서 브랜드 뭐야? 라고 했던 그게 불과 몇년 전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워낙에 인지도가 좋고 그리고 많은 유튜버 분들 그리고 제가 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경상도 화장쟁이 그 유튜버 분께서도 광고를 하셔가지고 와, 이거 진짜 괜찮나?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좀 뿌릴게요. 이 미스트 하나로 이 브랜드가 420만 병의 판매 기록과 그리고 구매 후기 2만 건에 달하는 거를 획득했다는 거는 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다는 거겠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모델 한혜진 씨도 그랬고, 일단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이 좀잘난 제품인 것 같고,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가서 보시면 뭐 승무원 미스트 뭐 이런 식으로 아예 키워드가 딱 잡혀져 있는 그런 미스트라서 지금 제가 아까 스킨케어 시작 단계에서 한번 뿌렸고 그리고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또딱 한번 지금 뿌린 상태인데 가을, 겨울철에 피부가 조금 건조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약간 윤기 있게 연출하고 싶을 때 함께 사용을 하면 너무나도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눈바디로 몸을 체크하는 것도 있는데 맨날 피부도 같이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영양 그리고 윤기를 선사해 줄수 있는 굳이 따지자면 보조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미스트를 좀 꼼꼼히 써보면 훨씬 더 피부가 훅 가는 거를 좀 막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제 운동 가방 안에 넣고 운동 시작 전이나 운동 중간에 이렇게 쫙 뿌렸을 때 상쾌한 느낌이 확실히 들고요. 향이 약간의 그 향수를 뿌리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스파에 온것 같아요.
나는 이제 현실적으로 운동장에 있지만 아, 내 피부는 잠시나마 이 스파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달바 미스트고요. 층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흔들어서 뿌려주시면 됩니다. 머리를 살짝 손질을 하고 옷을 1차적으로 좀 입고 추가적인 메이크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 전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버츠비 틴티드 립밤, 오늘은 매그놀리아 컬러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얼굴에 살짝 그 화사한 톤의 피부 메이크업이 들어갈 거라서 쌩얼 느낌일 때 쓰던 로즈보다는 살짝 컬러감이 있는 매그놀리아를 선택을 했고요. 이 닥터자르트에서는 진짜 이 콜라바이옴 프라이머 베이스드 틴트 이 선크림이 저한테 제일 잘 맞아요. 그 브랜드 내에서 선크림을 두통 까기 쉽지가 않은데 이거 벌써 두통째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엄청 공들여서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지 라고 하다가도 어쨌든 마스크 쓰고 지금 있는 상황에서 뭘 그렇게까지 발라야 되나 싶기도 하고 광이 나지요. 눈에 보이는 프라이머를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뛰드 피지 속 프라이머. 급할 때는 쿠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지겹더라도 예, 오늘도 라네즈 네오 쿠션 빠르게 좀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요 아랫도리에는 최소한의 양으로 그냥 발라버릴게요. 어차피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그나마 이 라네즈 네오 쿠션은 마스크에 좀 덜 묻기는 합니다. 한 번만 더. 그린 쪽이랑 크리지 않은 쪽이랑 윤곽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을 많이 자서 그런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쌍꺼풀이 너무 두껍게 여기 왼쪽이랑 눈이 맞춰져 버렸어요. 컬러 섞어가지고 코가 여기가 좀 뚱뚱한 편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스킨케어 한 다음에 머리 1차적으로 잡고 헤어를 말고 메이크업 한 다음에 이제 머리를 완성하러 갈 거예요. 뽕이 떠있죠. 이제 요거를 왁스로 스프레이로 고정을 시켜 줄 겁니다. 일단 머리까지 다 세팅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이 된 것 같다요. 썸네일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남자들도 이런 느낌이 굉장히 화장품만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비포 애프터가 막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 단계 제 얼굴을 좀 한번 보십시오. 네, 알게 모르게 변화가 됩니다. 오늘 사용했던 제품들 중에서 더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단계에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남성 그루밍 관련된 컨텐츠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안녕.